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밀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주 싸우는 걸 보게 되는데요. 주로 음식이나 물건을 조금 더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참 많이 다투게 되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면 싸움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삶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욕심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고 제어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고달프고 힘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자 안식일에는 또 그들을 쉬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쉼을 허락하시고자 토요일에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두 배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족하고 풍성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품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주 극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도 음식을 구하고자 나왔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식일에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헛수고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그 필요한 분량만큼 부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눈물 짓기도 했고 한숨 쉬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우리의 욕심을 부려서 어쩔 때는 실망하고 낙망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쉼에 필요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고,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추석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 가득한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오셨고 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며 또한 주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만큼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하시네 신뢰